경주시는 설을 맞아 관광객들을 위해 다채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. 알고 갈수록 얻을 것이 많은 여행지 경주. 천년 고도에서만 보고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야경과 풍요로운 명품 공연. 가족들이 함께 문화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교촌 한옥마을에서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설날 맞이 경주 국악여행 교촌 국악버스킹이 열립니다.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리며 지역의 국악예술단체인 가람예술단, 신라선예술단 등이 참여하며 판소리, 판굿 등 다양한 장르의 국악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최근 문화재 동부사적지 일대가 지난해 경관 조명 등 정비로 야간에도 어디에서나 눈에 띄는 야간 경관을 연출하며 여유로운 산책을 위해 설치된 휴게쉼터 등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. 그 밖에도 동궁원, 경주 보문 관광단지,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등에서도 설 연휴 기간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돼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경북신문TV 전유진 기자였습니다.